요즘들어 왜 이렇게 속을 썩인 애들이 많은 거야? 반장, 문제 학생들 상담하게 한 번씩 들어오라고 그래. 갑자기 갈래를 하냐? 저 남자친구랑 백조의 호수 공연 보고 왔는데 완전 감동적이었어요. 역시 사이코프스키가 유명한데 이유가 있더라니까요. 차이코프스키겠지? 왜? 차이코프스키! 차이코프스키! 왜? 차이코프스키! 참 대단하다 나. 네가 남자친구 있는 게 신기하다 진짜. 아유. 오늘도 남자친구랑 스키장 가서 같이 게장 먹기로 했어요. 스키장에서 무슨 게장을 먹어? 요즘 스키장에 야간 게장이 대세래요. 그 게장이 그 게장이냐? 왜 이렇게 멍청해서 어떻게 할래? 멍청하다뇨? 선생님, 제가 요즘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시죠? 저요, 꼭 선생님 보란 듯이 승승해서 장구할 거예요. 그때 가서 후회 막창 하셔도 소용없으실걸요? 승승장구, 후회 막심이겠지? 다자성어 모르면 아예 쓰질 말어. 야, 나가 임마! 쩔어. 요즘 애들 왜 저래? 아니, 왜 저래? 선생님! 그래. 아이고, 아이, 그거 170이라서 학교 일찍 들어오니 7살 나이인가? 교무실은 어쩐 일이에요? 아, 선생님, 졸업시켜 주세요. 학교 못 다니겠어요. 아니, 학교를 왜 못 다녀? 아, 최근 2년 동안 TV 시청 시간이 6시간이나 올랐다니까요? 그래, 그 말은 맞긴 맞는데, 그건 7살이 네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? 아니, 걱정을 안 해도 된다니요. TV를 장시간 시청을 하게 될 경우 주의력이 부족해지고 산만해지는 ADHD,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현실과 허구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부족해지면서 현실은 거부하게 되고 이 허구에 대한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엄마가 개콘을 못 보게 해요. 엄마 미워. 엄마 드라마 볼 땐 이모컨 숨길 거야. 코드 뽑을 거야. 나영아, 그렇다고 엄마한테 심술 부리면 안 돼요. 나영아, 선생님 잘못했어. 나영아, 선생님. 그러면은 선생님이 TV보다 더 재밌게 놀아줄게. 뿌잉뿌잉뿌잉뿌잉. 더 나이값 좀 합시다. 이거 어른한테 무슨 말 버릇이야? 너 혼나볼래? 저 나이 짓을 거야. 이 안 닦고 잘 거야. 아유, 자꾸 너 이렇게 뗐으면 너희 엄마한테 이른다. 아, 참. 입이 참 가벼운 양반이세. 좀 말하는 거 봐, 저거! 아니, 요즘 애들 왜 저래? 아니, 왜 저래? 그래, 조심해서 사고 한번 안 치는 우리 승환이. 너 교무실에 안 불렀는데 어쩐 일이야? 아니, 그 애네고요. 너 고민 있어? 아니, 그 애네고요. 아니, 어디 아프니? 아니, 그 애네고요. 그럼 교무실에 왜 왔는데? 어저께 아빠가 회사에서 잘렸는데 사장님이 아빠한테 한 말이 너무 야해요. 뭐라고 했길래 야해? 자네 옷 벗어. 왜 나만 벗어? 아니, 왜 저래? 아니, 요즘에도 왜 저래? 야, 서태훈이. 네. 너 어제 학교 빠지고 또 어디 갔다 왔어? 아, 저 저기 잠깐 논산훈련소 좀 갔다 왔습니다. 논산훈련소를 왜 갔냐? 아, 제가 이번에 맡은 역할이 군인 역할이거든요. 아, 거기 간다고 네 연기가 늘 것 같아? 현빈이 제 연기 보고 군대 한번 더 갔다 온다 그랬습니다. 한번 해봐, 그럼.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 열심히 하루를 시작하자! 왼발! 왼발! 오른발, 왼발, 왼발! 왼발! 헷갈린다고! 까리까리 알쏭달쏭 이럴 땐 초코파이 먹고 정신 차리라고. 그냥 먹으라고. 야, 너 연기하지 말고 그냥 나가 임마, 나가. 까이까이까이까이까이까. 야, 안 나고 왜 우는 거야? 지뢰 밟았다고. 송이병, 자네는 딸린 처자식이 있으니 어서 가 빨리. 나가. 나가 임마. 안 받아준다고. 요즘에 왜 저러냐? 어? 아니 왜 저래? 아이고 참. 얘가 제일 문제야 얘가. 어? 일본에서 온 갸루상. 선생님 우상. 이모니 돼. 그래, 선생님 우상. 야, 근데
너 어제 등산 갔다 왔다면서? 아, 너무너무 좋은 산이었습니다. 선생님께 강추하문이다. 뭐 어떤 산인데, 뭐 관악산? 아, 관악산 아니문이다. 그럼 설악산? 설악산 아니문이다. 그럼 나한테 추천한 산이 어떤 산인데? 개인 파산. 선생님 그 산에 다녀오시면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. 어디 앉을 수 있는데? 빚더미에 앉을 수 있습니다. 어?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학교를 벗어나서 훨씬 더 좋은 고등학교로 전근 가실 수 있습니다. 어떤 고등학교인데? 생활고. 이게 무슨 소리냐. 야, 그건 그렇고 요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입고 다니면 춥지 않니? 안 그래도 이 갸루상 이번 주말에 조금 따뜻한 곳으로 여행 갈까 하문이다. 따뜻한 곳이면 뭐 동남아? 동남아 아니문이다. 요즘 가장 핫한 곳이문이다. 핫한 곳 어디로 가는데? 태양으로 가문이다. 아니 태양을 왜 가냐? 태양에 가서 태닝도 좀 하고, 아 그리고 태양계에서 최고로 멋있는 정복자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. 태양... 최고의 장이 되겠습니다. 태양에서 무슨 장이 될 건데? 태양초고추장. 너 맨날 이상한 소리 나고 말이야. 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? 이게 하루상 나레이터 모델 할 것입니다. 멘트도 다 준비했습니다. 최신형 TV가 있습니다. 두께가 얇습니다. 사운드가 빠방합니다. 단, 화면이 안 나옵니다. 아유, 너 대체 정체가 뭐냐? 온동이가 자꾸 예쁜 나 같은 태양초 고추장이 문이다. 아유, 이런 학교 뭐 제대로 된 학생이 없냐?